요약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첫 번째 컴퓨테이셔널 띵킹을 좀 많이 훈련하자. 다른 게 아니라 어떤 디자인 프로블럼들을 딱딱딱. 안녕하세요, 엔젤 채널의 이남주입니다. 오늘은 건축 디자이너를 위한 프로그래밍 테크트리라는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되게 복잡한 이야기인데 오늘 굉장히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디자인 하시는데 내가 뭐 오토메이션에 관심이 있다던가 아니면은 디자인을 하고 있는데 파라메트릭 디자인 혹은 좀 더 컴퓨터 툴을 단순한 툴로 활용하는 게 아니라 어떤 크리에이티브한 도구로 활용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뭐 그런 분들이 주변에 이제 이런저런 질문을 좀 저한테 해요. 어떻게 하면 이제 컴퓨테이셔널 디자이너가 될 수 있냐, 아니면 어떻게 하면은 뭐 프로그래밍을 공부할 수 있겠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프로그래밍을 공부하셔야겠죠. 아무래도 프로그래밍을 공부하시는데 이거는 이제 워낙 긴 이야기고 복잡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단 뭐 나중에 하고, 전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컴퓨테이셔널 띵킹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컴퓨테이셔널 띵킹이 뭐냐면 뭐 새로운 게 아니라 뭔가 특별한 게 아니라 우리가 뭔가를 만든다고 했을 경우에 디자인 프로블럼이 있을 경우 혹은 어떤 문제들이 있을 경우에 프로블럼들이 있을 경우에 이 문제들을 어떻게 잘게 뽀개냐, 잘게 쪼갤 수 있냐는 거죠. 가령 내가 집을 만든다고 했을 경우에는 뭐 벽체를 먼저 그려야겠죠. 벽체를 그리고 그 벽체를 뭐 두께를 주고 벽체 두께가 나온 다음에 뭐 지붕을 얹히고 그 다음에 뭐 오프닝을 내고 문이라든지 창문을 내고 마음의 순서가 약간 바뀔 수도 있고, 이런 어떤 단계들을 나눠서 디스크립트하게 딱딱딱 나눠서 사고할 수 있는 훈련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디자인 조금이라도 하신 분들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는 이미 그 사고들 사실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좀 더 명백하게 하자는 거죠. 그래서 이런 컴퓨테이셔널 디자인 띵킹을 하는 훈련을 말씀해 드리고 싶고, 이건 하나의 제 예인데 저랑 가깝게 작업을 하는 그 형이 한 명 있어요. 이제 그 형 같은 경우는 컴퓨테이셔널 디자인을 이제 해본 경험이 없어요. 근데 저랑 대화가 굉장히 잘 돼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이분 같은 경우는 프로그래밍을 해본 경험도 없고 프로그램을 할 줄도 잘 모르세요. 그런데 이미 사고 자체를 그냥 그렇게 계속 해오셨던 분인 거예요. 디자인이라든지 아니면 자기의 사고들을 딱딱딱 어떤 그런 순서에 맞춰서 어떤 프로시저에 맞춰서 그렇게 이제 항상 생각을 해왔던 형인 거죠.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컴퓨테이션 디자인을 막 해오신 분이랑도 이렇게 대화를 했을 때 이렇게 대화가 딱 걸린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형이랑 이야기했을 때는 대화가 되게 잘 되고 내가 그 다음에 무엇을 얘기할지도 미리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딱 느꼈죠. 아, 이게 특별한 사고가 아니라 정말 내가 하고자 하는 행위들을 분석하고 이것들을 어떤 형식으로 어떻게 일괄적으로 어떤 순서대로 어떤 방법대로 하면 되겠구나라는 명확한 훈련 혹은 사고 이런 체계들이 갖추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정말 컴퓨테이션 디자인하기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죠. 그래서 그런 사고를 하는 걸 첫 번째 권해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프로그래밍을 공부해야겠죠. 근데 사실 프로그래밍을 바로 공부하기는 너무 힘드니까 내가 가장 익숙한 툴을 찾는 거예요. 가령 뭐 3ds Max가 익숙하다, 아니면 뭐 Revit이 익숙하다, 아니면 뭐 라이노가 익숙하다 하면은 각각의 프로그램들은 그 스크립트 환경을 제공해 주거든요. 스크립트 환경이란 게 뭐냐면 뭐 우리가 흔히 아는 뭐 C++나 C#, 뭐 Java, 자바스크립트로 프로그래밍을 완전 짜는 게 아니라 그 프로그램 내에서 우리가 스크립팅, 한마디로 일괄적인 어떤 그 인스트럭션을 만들어서 그 명령 체계 안에서 우리가 뭔가 코딩을 짜고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환경들을 통해서 공부하기를 권해드려요. 왜냐하면 이미 우린 이 프로그램에 익숙하다는 거죠. 우린 이미 3ds Max에 익숙하고 우린 이미 라이노에 익숙하기 때문에 그 프로시저와 디자인되는 방법들을 이미 우린 알고 있어요. 그러면 뭐만 배우면 되냐면은 API가 그걸 어떻게 기술하고 있고 어떤 인풋이 필요하고 어떤 아웃풋이 나오는구나, 그것만 우리는 공부하고 있으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툴을 알고 있죠. 디자인 프로시저도 알고 있죠. 웨이 오브 띵킹이 가능하니까 그것도 알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는 API가 어떻게 작동하냐만 알면 되는 거예요. 정리를 좀 하면은 내가 가장 자신 있고 가장 익숙한 툴을 활용을 하고 거기 안에 지원되는 어떤 스크립팅이라든지 라이노 같은 경우에 그라스호퍼 같은 경우가 있죠. 그라스호퍼 같은 경우는 정말 공부하기가 편한 게 이게 화면에 바로바로 보이잖아요. 그리고 그것도 스크립트 환경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라스호퍼로 공부하는 것도 굉장히 추천해 드리고요. 레빗에 보면 다이나모라는 비주얼 프로그래밍 환경이 있죠. 그것도 마찬가지죠. 오토데스크 디자인 스크립팅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뭐 지오메트릭 사고들, 기본적인 지오메트릭 알고리즘은 다 둘 다 똑같이 돌아갈 수 있는 거죠. 하지만 API만 어떻게 다른지 저렇게 다른지만 이해하면은 충분히 뭐 쉽게, 아주 쉽게는 아니겠죠. 어느 정도 노력이 들어가야겠죠. 하지만 비교적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거죠. 프로그래밍을 가르치다가 느끼는 건데 이제
나중에 뭐 따로 비디오를 하나 더 만들겠지만 일반적으로 프로그래밍을 보면 굉장히 그 과정이 힘들어요. 뭐 화면에 보이는 것도 없고 그냥 쳤는데 뭐 나오는 것도 없고 그냥 숫자만 몇 개 나오고 뭐 성적표 만들고 막 이런 거 하면은 되게 페인풀 하거든요. 우리 같은 경우는 이미 우리는 뭔가 화면에 그릴 아이디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미 API도 다 제공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코딩을 하고 뭐 그라스호퍼나 아니면 다이나모에서 뭔가 비주얼 프로그래밍을 만들면 바로 화면에 뭔가 확확 나타나고 변하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되게 큰 동기부여가 돼요. 요약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첫 번째 컴퓨테이셔널 띵킹을 좀 많이 훈련하자. 다른 게 아니라 어떤 디자인 프로블럼들을 딱딱딱 디스크리트하게 나눠서 사고할 수 있냐. 두 번째, 내가 가장 익숙한 툴들을 찾아보고 스크립트 환경이나 아니면 비주얼 프로그래밍 환경이 지원되는지 확인을 하고 거기에서 맞춰서 그 API를 공부해보자.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공부했어요. 이미 익숙한 툴에 내가 이미 할 줄 아는 것들을 중간중간에 오토메이션을 적용하거나 아니면은 어떤 내가 결정하지 못한 파라미터들이 있다고요. 그런 것들을 따로 변수로 빼서 나중에 한번 바꿔보는 거죠. 바꿔보면서 어떻게 바뀌냐 이런 것들을 보거나. 그래서 디자이너들이 컴퓨테이션을 하게 되면 되게 할 수 있는 영역들이 되게 많아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관심 있는 부분, 디자인 스페이스를 만들고 싶거나 내가 하는 일을 오토메이션, 좀 시간을 단축시키고 싶거나 그런 부분에서도 많이 쓰일 수가 있겠죠. 좀 더 한 걸음 더 나아간 다음 단계에는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익숙해졌다고 보면 나는 이제 API도 어느 정도 알아, 이 지오메트리들이 어떻게 인풋 아웃풋에 연결되는지 어느 정도 이제 디자인할 수 있어, 그러니까 그 알고리즘을 디자인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밖으로 나가는 거죠. 가령 뭐 파이썬을 공부한다던가 자바스크립트를 공부한다던가 아니면 C샵 혹은 뭐 C++를 공부한다던가 이렇게 우리가 제공해주는 플랫폼 밖으로 나가서 이제는 좀 더 독단적으로 뭔가 디자인을 할 수 있는 툴을 만든다던가 아니면 프로그램을 만든다던가 아니면 디자인 자체를 만들어 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OpenGL이나 뭐 WebGL 혹은 쉐이더 랭귀지 이런 것들도 공부를 또 해야겠죠.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하게 되면 정말 내가 원하는, 내가 상상하는 그런 디자인 같은 것들을 어떤 플랫폼에 어떤 프로그램에 제한을 받지 않고 좀 더 공격적으로 만들 수도 있죠. 뭐 이 정도쯤 되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컴퓨테이셔널 디자이너라기보다도 정말 이제 디벨로퍼급, 엔지니어급으로 이제 올라가서 여러분들이 뭐 디자인도 하면서 개발도 하는 이런 능력을 가질 수 있게 되거든요. 일단 내 위치가 어디 있는지 확인을 해가지고 API를 공부해야 될지 아니면 뭐 프로그래밍 언어를 공부해야 될지 아니면 내가 뭐 OpenGL이나 뭐 쉐이더를 공부해야 될지 자기 위치에서 파악을 해가지고 내가 무엇을 공부해야 되는지를 파악해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는 디자인이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많이 지루하지도 않고 동기부여도 확실히 많이 되고 재밌게 프로그래밍을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 주변에 건축이나 도시 디자인 하시는 분들, 특별히 뭐 컴퓨테이션 부분을 좀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미래 향후 뭐 5년 10년 이렇게 계획 잡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다고 한다면 주로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던 것 같아요. 뭐 그런 분들에게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비디오를 한번 만들어 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